특허청이 올해 시행될 지식재산 제도 지원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출원인 편의 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초소형 광학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선보였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대국민 서비스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6년 지식재산 제도 지원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출원인 편의 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지재권 국제 경쟁력 강화, 지재권 보호와 활용, 지원 제도 확대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의 거절 결정이 취소될 경우 심판 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영문 상품 명칭 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해 상표 명칭 때문에 상표권 획득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취업자가 전년에 비해 33만 7천 명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9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인 33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실업자는 97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4만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6%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이 9.2%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고 고용률은 60.3%를 기록했습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인 수젠텍이 개발한 임신배란 테스트기입니다. 진단키트에 검사자의 소변을 묻혀 기기를 작동하면 3분 안에 임신 여부를 디지털화해 나타내줍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오류를 최소화해 정확도를 99%까지 높였습니다. 사용자가 그 결과를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기기로 전환해서 디지털로 제공해주면서 사용자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오류를 저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정확도를 올려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수젠텍만의 독자적 기술인 초소형 저전력 광학 시스템. 이를 통해 모든 시스템을 초소형화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정확한 진단 제공이 가능합니다. 현장 검사용 체외 진단 기기는 수젠텍이 주력하는 또 다른 분야. 기기만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입니다. 수젠텍은 이처럼 개인이 직접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셀프 테스트 제품과 로컬 병원에서 사용 가능한 현장용 제품으로 나눠 체외 진단 기기 분야의 선도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배란, 임신 이런 간단한 호르몬에서부터 시작해서 암 진단이나 그런 또 심혈관 질환, 응급 질환이 필요한 현장에서 바로바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질환에 대한 컨텐츠를 순차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젠텍이 개발한 체외 진단 기기들은 바이오업계의 화두인 생명공학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약진이 기대됩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